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순대볶음입니다. 짜잔. 직접 제가 양념이랑 다 해서 만들었고요. 사리는 우동사리를 좀 준비했어요. 이거는 어제 제가 먹었던 그 떡 있죠? 3일 내내 지금 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활용해 보십사 제가 이렇게 떡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떡을 제가 한번 기름에 튀겨서 그 치킨 양념 소스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위에다 뿌려놓은 상태예요. 한 번 더 버무리면 더 맛있겠죠? 그래서 지금 튀긴 떡이라서 더 맛있을 거예요. 요건 양상추로 만들어 놓은 케요네즈 소스. 알죠? 마요네즈랑 케찹. 요거는 초장에다 들깨가루. 그리고 여기는 고추냉이 있고, 이거는 깻잎 장아찌, 요건 생마늘이랑 쌈장, 직접 만든 쌈장이고, 요거는 매실 장아찌예요. 요거는 오이고추. 이렇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다들 앉아보세요. 먼저 우리 이 식도를 좀 닦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이거 먹고 좀 식도를 좀 열어놔야겠어요. 열어놔? 식도를? 먼저. 아우, 달다 달아.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상추 진짜 많이 사 먹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아주 좋다. 마요네즈나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이니까. 떡강정. 여러분은 여기다가 순살치킨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치킨너겟도 좋아요. 그런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주시면 돼요. 어머. 지금 소스가 좀 바닥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뒤집을게요. 그릇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먹을 때 이렇게 뒤집으려고 딱 했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떡강정. 자, 이렇게. 짜자잔. 먹어봅시다. 치킨 있으면 더 맛있겠다. 조금 식어서 질기긴 해요. 하지만 나빼드야. 치킨 안에 요거 떡 튀겨진 거 좀 들어있으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요거 하나 먹고 매실 먹고.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 먹어봅시다. 순대볶음. 순대볶음 안에는 양파, 당근, 그 다음에 요 양배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들 먼저 깔고, 순대 하나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제 요 초고추장이랑 들깨가루 한 거 이렇게 위에다가 착 얹어가지고, 마늘에다가 요것도 이렇게 착 얹어가지고, 요렇게 먼저 한 점.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이거 부추까지 최고예요, 최고. 최고. 자, 이렇게 맛있는 한 점. 저는 이렇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한 입에 들어가려나? 잘 만들었어. 오, 맛있다. 여러분, 안주빨 세울만 한데요? 여기 밑에 구운 마늘도 있고.
오, 안주빠야 세울만해. 어디 가서 안주빠야 세우면 진짜 혼났는데. 특히 대학교 때. 우리 또 자쇄주파 아닙니까? 이제 그 연휴 되면은 가족 친구분들 막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들 드실 거 아니에요? 맛은 너무 맛있지. 그리고 지금 요거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양념에다가 한번더 버무린 상태예요. 요거. 근데 우리 또 양념 소스 여기다 좀더 하면 더 맛있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갖고. 후후, 슈슈슈. 저는 요 사리 또 무시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이 사리를 처음부터 다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바닥에 눌러붙었을 때그 맛이 또 있단 말이야. 방금 죽을 뻔. 오, 방금 나 진짜 죽을 뻔 봤어요. 오,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들깨 딱 찍어갖고. 오늘 맛이 없는 게 없구만. 천천히 좀 먹어봐야겠어요. 떡이 좀 딱딱해졌어. 튀겨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 부추를 좀 바닥에다가 놓고 조금 익혀볼게요. 요 가운데다가. 불이 가운데가 세니까는 가운데 쪽으로. 당근에다가, 순대에다가. 와, 마늘가루 넣으니까 맛있네. 마늘가루 묻어있는 부분. 바닥에 좀 뜨거운 거를 위로 좀 올려볼게요. 어우, 너무 맵다. 소스가 일단 저희 집 고춧가루가 일단 매워서 그런지, 어우, 진짜 맵네요.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매우다, 매우다. 바닥에, 바닥에. 어우, 어떡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한잔하세요. 살짝 매울 때는 어묵 국물도 먹어주고. 좋구만. 떡을 최근까지 씹어 먹고.
마늘도 좀 먹어주고. 아, 근데 이 순대볶음은 왜막 숟가락으로 떠먹고 싶지? 채소들이 바닥에 많아서 그런가? 아, 여기에 뭐 쫄면사리, 당면사리 다 좋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알 거라 믿어요. 넣고, 전 여기에 고추냉이도 조금. 아, 또 고추냉이에다 먹어도 기가 막혀. 고추냉이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와, 코뻥. 와, 코뻥, 코뻥. 깨안잎. 깨안잎, 깨안잎. 제가 봤을 때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제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친구들 와서 또술 한잔씩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저 어제 저녁에 술 한잔 하는데 저는 술 일방울도 안 먹고 안주만 먹었어요. 잘했지? 여기 딱 고추냉이랑 다 같이 섞어볼게요. 아이고, 여기 이것도 맛있어. 뻑뻑한 이거. 요거 오리고기에다 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절대 빠질 수 없는 요 들깨 초장. 들깨. 아, 들깨 초장. 양배추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다 숨이 죽어서 그런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여러분 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많이. 양배추가 과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촥 올려갖고, 생마늘로 하나 촥. 젓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어. 쓸어 먹기. 마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석 음식 그리우신 분들 많으시나요? 저는 좀 그립긴 합니다. 근데 이번 추석은
조금 만들지 않아 볼까 싶어요. 맛있는 거 만들어 먹게. 이 시간에 다들 식사를 하신다고요? 밥을 몇 시간째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다 양념을 좀 이렇게 비벼갖고. 제가 왜 우동사리를 많이 먹나? 하나 또 있으니까. 하나 또 먹고 싶어서 많이씩 먹어도 괜찮아요. 오! 부추가 익었어. 익은 부추에다가, 요렇게. 예쁘다. 예쁘다. 순대볶음 시킨다고요? 시키면 오나요, 이런 게? 아. 순대볶음 시켜 먹어도 맛있겠다. 아니면 순대 전골. 곱창 전골이라고 해야 되나? 순대랑 곱창 막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끓여서 먹는 거. 그거 맛있는데. 좋다. 여러분, 빨리 제가 많이, 많이 안주 맛있게 먹을 테니까 술들 드세요. 안주빨 세우고 있겠어. 미키님 오늘 한잔하십니까? 아, 들깨가 뿌려서 와요? 와, 그집 사장님 술좀 보셨던 분이네. 센스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알아서 딱 들깨랑 해갖고 오시는 분들은 술 한번 드셔보셨던 분들이야. 뭔가, 센스가 넘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 다 연륜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게요. 스웨그. 연륜 스웨그. 3명 모여? 남자 셋이 모이면은 접시가 깨집니까? 오늘 메뉴 너무너무 맛있네요. 저 국물 좀 끄고 올게요. 계속 끓으니까. 뭐든 빠뜨린다고요? 뭘 빠뜨리지? 근데 보면 중간에 한 번씩 그런 거 챙겨주는 친구가 필요하긴 해요. 옆에 딱 있으면서 알아서. 정신 차리고. 애들 집까지 싹 보내고 그런 친구들. 저는 이미 먼저 취해 있어갖고.
아, 그 친구가 술을 못 먹어요? 그술 친구도 어느 정도 서로 주량이 좀 비슷해야 괜찮지 않아요? 좀 주거니 받거니가 되면서 취할 때도 좀 비슷하게 취하는 친구.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쌩쌩한 친구 있으면 또 힘들듯이. 그 친구가 다 이렇게 챙겨줬구나. 잠깐만. 자꾸 내 다리에 건드리는 놈이 하나 있어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셀줄 모른다고 나중에 술 배운 친구들이 하루 종일 마시더라고요. 제 친구 한 놈도 사회생활을 조금 늦게 한 친구가 있는데, 와, 회식 자리에 빠져가지고. 회식을 너무 좋아해. 공짜로 술 먹는다, 이거야. 팻듀 안녕. 쌤 소주 가자. 글쎄. 어우. 어우, 좋다, 좋아. 오늘 너무 맛있어. 와, 근데 진짜 맵다. 무슨 말을 해요? 나뭐 까라면 까야 되는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아, 와, 맛있다. 와, 이거 먹으니까 막 땀이 나면서 막. 누나님 반갑습니다. 반지로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이거 말고 내가 귀여운 척 할수 있는 게 없어. 어우, 뜨거라. 어우, 뜨겁고 맵고, 어우. 땀나고 진짜 좋네요. 와, 마지막 여름을 느끼는 중. 혼자 혼술할까? 혼자 먹는 술이 혼술인데 왜두번 씁니까? 느님 안녕하세요. 혼술 좋지? 제가 안주빨 세워드릴게요. 이모 여기 우동사리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우동사리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에 조금 더 데워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요.
나는 따뜻한 국물이 좋으니까. 금방 데워집니다. 저는 혼술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소주. 희한하게 소주가 더 좋더라고요. 혼술 할 때는. 먹고 그냥 잠들어야겠다. 그냥 뭐 잠드는 거지 뭐. 먹고 어디 가려고 했어요? 먹고 그냥 잠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눈 떠보지? 다음날 일어나보지? 이불킥해 할 만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핸드폰을 절대 보면 안 돼. 술 취하고. 뜬금없이 옛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문자 해가지고, 자니? 카톡 남겨놓고. 다음날 후회해. 뭐야? 근데 만약에 읽고 딱 씹혔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 맞아. 자냐 해놓고 답 없으면 잘 자. 제 얘기 100%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불을 얼마나 걷어찼는지 몰라. 아우. 가지고 올게요. 우동사리. 국물에다가 한번 데쳐내면은 애들이 금방 풀어져요. 그래서. 아, 맛있다. 어우, 뜨거라. 덥고 뜨겁고 맵고 아주 그냥 삼박자.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국물도 좀 떠갖고 갑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고 계세요. 곰방 가요. 아우 매워라. 마늘 맵네. 우동사리. 와우, 와우. 진짜 좋다. 좋아, 좋아. 너무 맛있어. 아, 뜨거워. 매워. 쌤 다음 달에 선본다면서요. 누가요? 누가 선봅니까? 근데 우리 집에 생깻잎이 없어가지고 깻잎 짱았지. 땡초.
와,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렇게. 아, 여기에 이거를 넣어야 돼요. 마늘. 생마늘. 생마늘 신의 한 수네요. 원래 여기 싸먹을 때 쌈무 있잖아, 쌈무. 쌈무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근데 집에 쌈무가 없었어. 볶음 우동을 하려다가 순대볶음으로 전향을 시켰거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라. 이게 뜨거우니까 상대적으로 밖에 바람이 더운 바람인데도 시원하게 느껴져요. 와, 내눈 밑에 땀 어쩔 거야? 어우, 장난 아니다. 쌤 사랑해요. 저도요. 저도요. 여러분들 다들 사랑합니다. 갑자기? 취했을 땐 받아줘요. 괜히 분란 만들거나 싸움 일으키기 싫어. 이모, 하이, 나너 같은 조카추 둔적 없다. 이모 너무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래? 아, 뜨거워. 우동사리 맛있네요. 여기는 무슨 사리가 들어가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당면 사리도 맛있고, 쫄면 사리도 맛있고. 근데 우동이 면의 느낌도 있을 뿐더러 약간 떡 느낌, 밀떡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탱글탱글, 쫀득쫀득, 퍼지지 않고 아주 좋아요. 우동사리 참 괜찮네요. 이거 옆에 떡. 어우, 여러분, 이거는 떡 강정. 떡을 한번 튀겨서 강정 소스 만들어 갖고 입힌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남은 순살 치킨 같은 거나 그런 거, 치킨 그런 거 튀겨가지고 한번 저처럼 해보세요. 아, 뜨거라. 불을 껐는데도 뜨겁네요. 아, 천천히 식혀서 먹어야겠어요. 요리는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파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맛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순대볶음 하실 때는 그 순대를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넣으면은 애들이 퍼져요. 그래서 채소도 다 볶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순대를 넣으시는 게 신의 한 수입니다. 다 터진다고 해야 되나? 이 겉에 케이싱이 싹 사라져요. 다 이렇게 막 애들이 다 밖으로 기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매운 거 자꾸 먹으면 위나 속 아프고. 너무 자극적인 거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안 드시거나 할 때보다는 더 심하겠죠. 근데 뭐 속이 상처나 있지 않거나 하면 건강한 그 속이면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뭐 데미지가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막 연달아 먹었을 때는 다음날 조금 속이 애리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빈속에 매운 걸 먹었다던가 그랬을 때. 순대볶음인데 우동사리 추가예요. 근데 우동사리가 많아갖고 되게 우동볶음처럼 보인다. 제가 왜 이게 지금 천천히 먹냐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막 후루룩 후루룩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좀 덜어놓을까요? 뜨거우니까 앞접시에. 조금 덜어서 먹어야겠어요? 뜨거우니까. 아우. 여러분들 한 접시 드릴까요? 순대 많이. 우동사리 많이 줄까? 민님 오늘 한잔하십니까? 쿡방 영상도 있나요? 아, 오늘 거는 없어요. 아, 오늘은 제가 당분간 한 9월 중순까지는 저 혼자서 도저히 더워갖고 쿡방 영상을 못 찍겠어요. 다 만들고 나서 저 목욕하거든요. 조폐신님 안녕하세요. 아, 떡강정. 같이 먹어볼게요. 떡이랑 순대랑? 떡이랑 순대랑. 여러분들은 이번에 송편 좀 생기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냉장고에 잠자고 있는 꿀떡 이런 애들도 좋아요. 진짜 맛있어. 근데 지금 이거 자체가 제가 달달한 양념치킨 소스를 만들어서 버무려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순대볶음도 양념이고 이것도 양념이어갖고 조금 별로긴 해요. 양념, 양념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막 튀겨서 먹어야 돼. 조금 딱딱해요. 순대볶음에 떡다리로. 그럼요, 순대볶음에 살이 넣으면 다 맛있습니다. 엄마, 당면사리도 좋고, 그 뭐지? 만두사리도 맛있고, 물만두. 뭐, 쫄면사리, 라면사리, 떡사리, 어묵사리도 있고. 중국 당면도 있고. 그렇게 넣다 보면은 진짜 카레 만들듯이 한 솥이 돼요. 그니까 안 돼. 조금만. 조금만 넣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면 저는 오늘 밥을 볶아 먹을 건 아닌데, 밥도 볶아 먹으려면은 나중에 후회해, 후회. 케이 중전양이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케이 중전양이님이 61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우왕 맛있겠다리. 감사합니다, 중짜장님. 어서 오세요. 돌아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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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 뜨거운 걸 먹어갖고 얼굴이 빨갛네요. 이해 좀 부탁드려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맨날 합니다. 날마다 하니까 날마다 오세요. 일요일 빼고. 와. 왕순대. 왕순대. 아. 남은 불족발 어떻게 활용하세요? 일단 불족발이 남지가 않아요. 일단. 근데 만약에 일부러 내가 남기거나 남았다 하면 애들을 잘게 잘라서 그 주먹밥 해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살이 넣어서 해도 맛있고. 그 국물 족발이라 그래가지고 그 국물 닭발처럼 한번 끓여도 맛있어요. 탕처럼. 그게 뭐야 이러는데, 그 콜라겐이 그 국물에 녹아들면서 국물이 찐덕찐덕해지거든요. 약간 우족탕, 아니 돈족탕처럼 그 진짜 맛있어져요. 맑은 탕은 아니지만 약간 매콤한데 그렇게 해서 드셔도 좋고요. 뼈 있는 거. 조폐수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당면도 있고 국물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리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사리 추가. 이런 사리 추가하면 좋지. 당면 사리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쌤 저는 당면 살쪄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살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버섯. 버섯 한번 많이 넣어봐요. 버섯. 버섯도 은근 맛있음. 팽이 버섯 같은 거. 내 우동면을 지금 이거 두 개째예요. 양이 상당하죠? 두 개째 우동면 지금 넣어갖고 먹고 있어요. 요 들깨초장. 이거 들깨초장.
너무 뜨거워. 아우, 진짜 오랜만에 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엄마들은 일복이 터졌지. K중장영이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슬래시 기겁 슬래시 슬래시 우울 슬래시 슬래시 우울 슬래시 아, 갑자기 기겁 우울 슬래시? 양희님 감사합니다. 어우, 양희님 감사해요. 왜 우울합니까?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우울함이 다 달래져요. 라면은 몇 개까지 가능함? 글쎄요. 그 전에 뭘 먹었냐? 아니면, 국물까지 먹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멀티팩 하나는 1인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괜히 한 팩이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먹으라고 거야. 동생이 아이디를? 조패시님은 제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눈에 좀 익은 닉네임이네요. 여러분들은 몇 개까지 드세요, 라면? 근데 한번 끓일 때 저는 좀 처음에는 두 봉지를 끓였다가 점점 한 봉지씩 넣어요. 사리를. 처음부터 다섯 개를 다 끓이면 퍼져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안 끓입니다. 한 번에. 라면 스프는 진짜 과학의 힘이야. 근데 처음부터 물을 많이 잡으면 일단 망이에요, 망. 하나 더 끓여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면을 나중에 넣습니까? 저도 국물부터 먼저 넣은 다음에 건더기 스프랑 그 다음에 라면 면을 넣어요. 뭔가 살짝 더그 채소에서 살짝 더 맛이 우러나라고 건더기 스프. 근데 불닭볶음면에 있는 뭐 김가루 같은 거는 마지막에 넣어야지. 와, 덥다. 여러분, 오늘 녹화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천천히 먹을게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녹화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제가 오늘 직접 만든 순대볶음하고 닭강정, 아니, 떡강정,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집에서 남은 떡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죠? 선생님, 저는요, 양념소스 못 만들겠어요 하시면 그 우리 시판용 그 치킨 양념 소스도 판매하고 우리 치킨 먹다가 남은 소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정 힘들다 하시면 제거 쿡방 찾아보시면 양념 소스 만드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거 남긴 거는 제가 다 먹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의 한줄 평은 안주빨 새우다.
배불러서 술못 먹지입니다. 이게 한줄평입니까? 몇줄평입니까? 안주빨 세우다 배불러서 술못 먹지. 여러분, 안주빨 적당히 세우도록 합시다. 네, 여럿이 있을 땐욕 먹어. 잘 먹었습니다.